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동기였던 두 사람은 4년 열애 끝 200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일남 1녀를 뒀으나 결혼 생활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혼 발표 후 온라인상에서는 최 전 아나운서가 과거 SNS에 올린 글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박지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수많은 억측을 낳았다. 평소 인꼬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은 2020년 7월 부산에서 역주행하던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경미한 부상에 그쳐 당시 탄 차량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이 왜 박지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박지훈과 최동석 부부가 이혼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식은 지난 10월 31일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동석이 과거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람 피운 여자에게 절대 돌아가지 마라 라는 문구가 있는 영상입니다. 이 문장 때문에 그가 박지윤을 적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동석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기묘한 글들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잘못을 범했더라도 마음이 평정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후회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바람 피운 여자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글 때문에 이런 글들이 모두 박지윤을 향한 어떠한 표현인지 의심스럽게 여겨집니다. 또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한남동 로터리에서 차를 돌리지 않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와 같은 글들로부터 연애 관련 후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그가 예전에 헤어져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방구석 코난에 대한 주장은 믿지 않는 게 옳은데 이런 뉘앙스의 글이 여러 개가 아니라서 정말 의심스럽게 여겨집니다. 더구나 최동석은 누가 제주도로 살자고 했니? 난 여기가 맞아 라는 글과 함께 한남동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는 2020년경에 한남동에서 제주도로 이사한 사실이 있었지만 박지윤은 남편의 건강 문제로 인해 1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제주도로 이사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동석이 올린 글을 보면 실제로는 부부 간의 이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티즌들이 과거 최동석이 박지훈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시작했다는 주장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연락이 끊겨서 생존 상태를 확인하려고 소셜미디어를 시작했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정말로 박지훈에게 있다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맞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최동석은 박지훈이 유책 배우자라는 네티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동석은 논란이 일어난 직후에 부부의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일부의 자제를 삭제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림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또한 이러한 추측이 계속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대응이 공개되자 일부 네트인 사이에서는 내 인스타 스레드 꼬라지가 그다 곳을 고소 당기려고 어그로 끈 거냐? 또는 생활비 벌고 싶은 건가? 등의 의견이 제기되며 아예 금지하거나 기사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동석의 반응은 여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일부 네트인들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SNS 활동을 인생의 낭비로 여기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 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박지훈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번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부 네트인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SNS에 아빠나 아이들의 글만 올라오고 서로에 대한 사진이나 글이 나타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언팔로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네트인들은 박지훈이 최동석을 너무 잡아서 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훈의 가족들조차도 신혼 때부터 최동석을 걱정하는 말을 해왔다고 합니다. 박지훈의 남동생은 한 방송에서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으며 최동석은 본인의 언급에 따르면 박지훈의 아버지도 동석을 처음 만나던 자리에서 묘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영내 식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장인어른께서 형님께 술을 따라주시면서 박서방은 내 딸이지만 장가 잘 갔어 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동석은 저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더니 최군은 내가 많이 미안하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이렇게 말했을 정도면 최동석이 지난 시간 동안 참고 살아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이유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 이외에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는 박지훈의 실수로 인한 최동석의 몰락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시기에 박지훈은 자신의 SNS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이런 시기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하며 박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분개한 박지훈은 요즘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프로 불편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신의 삶이 불만이면 제발 스스로 해결하자 남의 삶에 간섭하지 말자라는 글을 올려 자신에게 지적을 한 네티즌들을 향해 불쾌한 심경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훈의 경솔한 행동이 화제가 되자 일부 대중은 최동석의 역할을 하던 KBS 1TV 뉴스쿠 앵커에게 하차 요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시국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최동석은 심각한 어지럼증, 고막 떨림, 청각과민 증상을 유발하는 상반고리관 피혈 증후군을 앓게 되어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를 받아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고 잠시 병가를 내고 체력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최동석은 실제로 KBS 1TV 뉴스9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박지훈과 최동석 부부는 자녀들을 동반한 차량과 역주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타고 있던 볼보 차량은 반파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박지훈과 자녀들은 비교적 무사했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최동석은 수개월 동안 후유증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발생한 질병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최동석은 마침내 KBS에서 퇴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은 항상 안 좋고 허리에도 가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보, 나 오늘 설거지 못해 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박지훈의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는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추측이지만 최동석이 2020년부터 귓병이 주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데 이때 박지훈이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모범생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던 그에게 다양한 비난과 하차 요구가 쏟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퇴사, 질병, 제주도 이사, 쓰리콤보 등의 여러 요인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도 거의 중단되어버린 최동석은 결국 SNS에서 활동하며 파리피플로의 전환을 겪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BS 9시 뉴스 앵커에서 인스타그램 파리피플로 전환하는 최동석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꿈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서 너를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글은 그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견뎠을지 짐작해 합니다. 그는 일평생 아내인 박지훈을 배려하고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마저 희생해가며 제주도로 이사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함께한 후 지쳐서 이혼을 결정한 것일 것입니다. 그가 이혼 후에는 다시 행복을 찾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응원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